자, 겉으로 보기엔 일반 운동기구랑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거 바로 VR 운동기구입니다. 복부와 허리, 엉덩이, 그리고 가슴과 팔, 다리, 몸의 전신의 운동을 갖다가 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VR 기기를 쓰고 전용 운동기구에 몸을 맡겨봤는데요. 그럴싸하죠. 네, 이렇게 하늘에 날고 있는 화면을 보면서 미션 수행을 하는 건데요. 하니까 정말 새롭더라고요. 네. 할 수 있어. 그렇지. 근데 뭔가 어설퍼 보여요. 아니에요. 지켜보세요. 이제 좀 티가 나죠? 선생님. 네네. 기분이 어때요? 저게요. 네.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. 근데 굉장히 또 힘들어요. 운동이 정말 되더라고요. 자, 보기에는 정말 편해 보이지만 힘들었습니다. 땀이 나시네, 진짜. 네, 정말 땀이 나 있어요. 운동이 되네요. 집중을 하게 되고요. 또 하면서 재미가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면서 근데 또 운동은 엄청 되네요. 어머, 좀 뻐근한 것 같긴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다음 운동도 배우러 가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? 제자리에서 계속 뛰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운동일까요? 자, 아시겠죠? 네, 어렸을 때 네, 동네에서 많이 봤던 거. 자주 탔던 트램펄린인데요. 근데 설마 지금 이 트램펄린 잠깐 탔다고 이렇게 땀을 흘리시냐고요? 그냥 이게 재밌잖아요. 음악도 신나고 그리고 이게 한 25분간 수업하니까 순간 집중해서 땀도 그냥 확 낼 수 있고 좋아요. 살이 좀 많이 쪄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 운동을 시작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운동으로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. 한 14kg 정도 감량했거든요. 와요. 자, 연예인들도 많이 한다는 이 운동은요. 음악에 맞춰서 트램펄린 위를 뛰기 때문에 심심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. 김영철 씨는 입도 안 쉬고요. 정말 신나 보이죠? 그런데 동작들이 커서 자칫하면 몸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. 운동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산소적인 부분도 굉장히 충분히 얻으실 수 있고요. 충격 흡수, 점프를 하면서 충격 흡수가 되기 때문에 관절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. 25분 만에 500칼로리를 소모시킬 수 있는 그런 고강도 기능성 운동입니다. 500칼로리 어려운 건데. 대단하죠. 네. 자, 지금까지 소개한 운동을 한 번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거든요. 네,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있었어요. 먼저 익숙한 러닝머신부터 해서 또 아까 제가 했던 VR 운동기구까지 최근 스포츠 트렌드의 집합소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제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. 바로 이 펀치 운동인데요. 저기 불이 들어오면 치면 돼요. 좀 지루하긴 한데 이거는 게임 같이 할 수 있어서 좀 재밌었어요.